사우나에서 온수를 사용했을 뿐인데 벌금이 430만 원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언급된 사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스위스에서 추진 중인 정책 중 하나인데요. 대체 어쩌다 전 세계는 에너지 위기에 빠진 걸까요? 최근 전쟁 이슈와 함께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원유 감산을 결정하면서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에펠탑의 소등 시간을 1시간 15분 앞당겼고 이탈리아에서는 야외 축구 경기장의 조명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스페인은 상점과 사무실, 극장과 같은 공공시설에 냉난방 온도를 제한했고 오스트리아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된 에너지 위기, 지금이야말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